본인이 만약 옆모습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야, 목에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찌고 목이 검게 베냈냐, 혹은 목 뒤에 혹이 난 것처럼 툭 튀어나왔냐 라고 들으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은 이와 같은 말을 들으셨던 분들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0대, 40대, 50대 분들에게 흔하게 많이 발생했던 질환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대한 사용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성장기 아이들, 그리고 20대 젊은 층에서도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은 버섯목 증후군, 버팔로 험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은 총 7개에 대한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경추 7번 일부가 돌출이 되면서 버섯 혹은 혹에 대한 형태로 쭉 튀어나온 게 특징입니다. 보통 거북목과 일자목이 악화가 되면서 목이 변형이 되는데요. 이런 변형으로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바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몸을 움츠린 채 오랜 시간 지속이 된다면 정상적인 목에 대한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일자목이 되고 고개가 앞으로 쭉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듯 정상적인 C자형 커브에 대한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우리 목뼈 하부 쪽, 경추 7번 쪽에 모든 하중이 실리게 되면서 극돌기가 쭉 뒤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C자형 커브에서도 극돌기가 튀어나와 있지만 거북목이 되면서 극돌기 주위로 퇴행성 변화와 그리고 염증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목 주위가 변형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 형태가 발생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면 항상 목 뒤가 뻐근하고요. 목과 어깨가 항상 돌처럼 굳은 형태,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피로가 발생되면서 목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목에는 목 디스크, 경추관 협착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버섯목 증후군, 버팔로 험프에 관련된 질환, 운동과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첫 번째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한번 누워주실 거예요. 자, 옆으로 누워주시는데 밑에 쪽에 있는 손을 약간 90도로 한 다음에 팔꿈치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그 손쪽에 밑에 쪽에 있는 다리는 기역자 모양, 그리고 위쪽에 있는 다리는 니은자 모양으로 자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고 위쪽에 있는 손은 니은자 모양으로 영상처럼 자세를 잡아주시고 위쪽에 있는 손을 하늘,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주시면서 뽑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자, 뻗어준 다음에 위쪽에 있는 가슴이 나의 밑에 쪽에 있는 손 쪽으로 반향으로 닿을 수 있도록 몸에 대한 회전을 쭉 최대한 주면서 영상처럼 자세를 잡아주실 거예요. 자, 자세를 잡아주셨을 때는 뻗은 쪽에 있는 옆구리 쪽에 쭉 당긴다,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해당 자세에서 5초에서 7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옆으로 누워주시는데 밑에 쪽 있는 손은 90도 반향을 쭉 세워주신 다음에 그리고 해당 쪽 다리는 기역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다리는 니은자 모양으로 자세를 잡아주신 거예요. 자, 그대로 위쪽에 있는 손은 니은자 모양으로 자세를 잡아주시고 위쪽에 있는 손은 쭉 뻗어주시면서 귀 옆에 붙여주시는데 이때 손이 쭉 뽑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쭉 뻗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가슴이 밑에 쪽에 있는 손 쪽에 닿을 수 있도록 회전을 쭉 주면서 누워보시는 거죠. 자, 이 상태를 했을 때는 뻗은 쪽 손 옆구리 쪽과 그리고 등 쪽이 쭉 늘어난다, 당긴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5초에서 7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운동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수건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자, 수건을 반 정도 접은 다음에 영상처럼 돌돌돌 만 상태를 준비해 주시는데, 자, 준비해 주시고 그대로 나의 몸이 벽에 최대한 밀착될 수 있도록 몸을 최대한 벽에 붙인 상태에서 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이 수건으로 나의 목 뒤쪽에 극돌기 쪽이 튀어나온 쪽 부위에 이 수건을 대주시는데, 자, 대주는 상태에서 나의 위쪽 후두부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벽에 최대한 밀착할 수 있도록 턱을 최대한 쭉 당겨주신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유지해 준 채 나의 몸이 벽에서 한 보 정도에 대한 거리만큼 앞으로 쭉 나와서 나의 등과 허리가 벽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신 거예요. 자, 자세를 잡아주신 다음에 나의 손을 영어 Y자 그리고 T자 I자 모양을 띠는 운동을 저와 함께 지금 바로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나의 양손을 골반 쪽에 딱 붙인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최대한 쭉 올리시면서 영어 Y자 모양으로 벽에 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이때 올라올 때는 5초 정도 세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벽에 밀착이 되었다고 하면은 나의 손등이 서로 마주 본 상태를 취해주시고 그대로 영어 T자 모양으로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다 T자 모양이 되었을 때도 3초 정도 버텨주시면서 그대로 I자 모양으로 바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건 있죠? 수건으로 나의 극도기 쪽에 태어난 쪽 부위에 수건으로 대주인 상태에서 벽에 최대한 밀착할 수 있도록 서주신 거예요. 자, 서주셨을 때는 나의 후두부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쭉 당긴 다음에 해당 자세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몸이 벽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한 보 정도 거리만큼 나와주신 거예요. 자, 나와주셨을 때는 나의 등과 허리가 벽에서 쭉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후두부와 그리고 나의 목이 최대한 벽에 밀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턱을 쭉 당겨주신 거예요. 자, 당겨주시고 그대로 나의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영어 Y자 모양으로 뛸 수 있도록 벽에 최대한 쭉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나의 마음속으로 5초 정도 세면서 최대한 벽에 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밀착하셨다면 나의 손등이 서로 마주 본 상태 유지하고 그리고 영어 T자 모양으로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자, T자 모양 하셨을 때는 3초 정도 그 자리에서 버텨주시고요. 3초 정도 버텨주셨다고 하면은 나의 양손이 골반 쪽에 붙을 수 있도록 영어 I자 모양을 띌 수 있는 자세로 돌아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쉬우시죠? 자, 그러면 운동 세 번째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세 번째 동작이에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목을 세운 후에 무릎을 굴고 앉아주신 거예요. 이때 엉덩이랑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양손은 앞쪽에 있는 땅에 쭉 내려놓으면서 땅에 짚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나의 어깨 기준으로 해서 나의 손바닥 자체가 앞쪽으로 20cm 정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때는 나의 목과 등과 허리가 평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손을 나의 후두부 쪽에 뒤쪽에 올려주시고요. 자, 올려준 상태에서 나의 올려주신 팔꿈치가 땅바닥에 대고 있는 팔꿈치 안쪽을 닿을 수 있도록 밑으로 쭉 회전을 주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골반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나의 등과 목은 수평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3초 정도 버텨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지속적으로 턱을 쭉 당기고요. 목과 등과 허리 자체가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무릎을 꿇고 앉으실 건데 이때는 발목을 세워주셔서 무릎을 꿇어주시고요. 엉덩이가 뒤꿈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양손은 앞쪽을 쭉 뻗어주시되 나의 어깨 기준으로 해서 20cm 정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시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손을 나의 후두부 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때 나의 목과 등과 허리가 수평현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꿈치에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준 채 그대로 팔꿈치가 지면에 있는 손 팔꿈치 안쪽을 닿을 수 있도록 회전을 주면서 최대한 돌려주신 거예요. 자, 이때도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팔꿈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3초 정도 대기 후에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돌아오셨을 때 아니면 운동을 하실 때도 나의 턱을 최대한 쭉 당긴 후에 목과 등이 수평현상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버섯목 증후군, 버팔로 험프 증후군은 거북목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 이러한 형태로 변형이 되니까 거북목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해당 영상을 꼭 따라해 주시면서 우리 목이 더 이상 질환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자고요. 특히나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으로 인해서 거북목과 그리고 목에 대한 변형이 일어나니까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 더 이상 체형 불균형, 척추에 대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